붉은 달이 뜨는 밤, 봉인에서 풀려난 그 붉은 것은 7일 밤 동안 7개의 징검다리를 밟고 자신의 반쪽을 찾아올 것이다. 시신마다 머리 움푹 파이는 흔적 같은 게 있다는데 염질? 귀신이 아니야? 귀신 잡아? 이곳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의 운명,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증검다리, 놈이 그곳에 닿기 전에 반드시 찾아라. 도대체 제가 본 게 뭡니까? 이 사람 지키는 자만이 할 수 있다. 놈이 필요로 한 걸 제거다. 뭐하는 거야?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 검고 붉은 것이 다시 만나 한 몸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으냐?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분노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세상.